드래곤볼의 신작 드래곤볼 다이마가 세 번째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. 이번 공개된 영상은 어려진 주인공들과 우주 어디론가 떠나며 새로운 장소들이 공개됩니다. 역시나 드래곤볼의 모습도 나오며 어려진 손오공과 개항신의 모습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. 아마 둘이 우주를 돌아다니며 또 뭔가 드래곤볼을 찾으려던 드래곤볼 GT 느낌의 내용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. 그리고 이번 트레일러에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신 캐릭터들의 등장. 뭔가 비중이 있어 보이는 이 우주인 파란 친구와 또 다른 우주인처럼 보이는 분홍 친구. 첫 번째 트레일러에서 살짝 모습이 나왔었던 빌런처럼 보이는 이들. 체형이나 포스로 봤을 땐 비비디나 바비디처럼 마법을 이용하는 빌런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이 인물은 또 다른 어딘가의 개왕신이지 않을까 싶네요. 아무튼 거의 손오공과 신 캐릭터들의 위주로 트레일러가 끝나게 됩니다. 이번 신작도 손오공 위주냐? 드래곤볼 다이마는 2024년 10월 가을 후지 테레비에서 방영 예정이며 본 예고편이 제대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